제가 비틀어진 남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의 여러분들하고 그 사이에 우리 대구시의 문제되고 있는 대구의 행정 도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대구시가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격하되는 나는 불가하다고 보고 그 시대에 역행한다. 지금은 지방행정체제가 도움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 계획을 위해서 대구경북을 도움을 해서 대구경북 전체의 효력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특별시로 합의로 우리가 많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사실 그 뒤에 보면 쟁점이한테 사자회담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 하기로 했던 거고 관할구역도 안동에 3개, 포항에 2개, 5대 3대 2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북수로 통합을 하는 것은 서울시 이거는 행안부 일이니까 행안부에 맡기도록 하자. 시군에 관한도 이거 사실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추가 위임 하면 된다. 동구청사 문제 그래서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청사 체제로 하자. 8월 23일에 미리 보냈어요. 미리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문서로 안 하니까 계속 번복하고 많이 바뀌고 너가 주장하는 걸 전부 중재해서 이래 했으니까 하자고 하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권한은 대구시에서 한 달간 밤새면서 그냥 통합하자 말만 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너 9월 초에 시도위에 의견을 받고 그거 다 녹음해 게시한 게 정상부 되겠다. 근데 더 이상 늦어지면 이거는 다음 통합을 해야지 살 수가 있을 것이다. 통합하지 않으면 60세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답변이 올 때까지 이거는 논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 신문인들이 만나고 기자들 보시고 과연 이게 공동합의문대로 지금 여기에 민간공항 터미널이란 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02분의 MRO 던집었어요. 근데 MRO라는 게 우리나라는 항공 정비기술 그 아마 세계에서 항공물 그러니까 MRO가 가장 활발하게 한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칼밖에 없어요. 칼이 지금 MRO를 갖다가 국방부하고 국토부에서 양해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자, 동쪽으로 하자고 했죠. 근데 화물기가 여기 내려가지고 쭉 와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게 지나가가지고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세계 항공의 이런 항공 그걸 갖다가 지금 때를 쓰는 게 이쪽으로 가서 다리를 또 계곡을 건너야 돼. 대장 하나 더 만들어줘라. 화물통이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는데 화물주들이 여내에 여부하지 여서 거꾸로 이래가가지고 여기서 또 대구 영국의 100년 사업입니다. 블랙비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추가 일정이 소요됩니다. 1년간 기다렸는데도 이제 막바지에 연말 되면 블랙비로 가면 건설 단가는 높아져요. 토건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기부대 양적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는 게 충분히 됐기 때문에 신청사를 추진한 것이다. 참고할 때도 해평 지수장에도 15,000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취소하고자 하는 공파되고 난 뒤에 중금속 없는 하천이나 중금속 없는 그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어. 어제 거기 수능수가 있었는데 있는데 이거는 뭐 의성이 아니면 포기하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래 할 것만 작년에 포기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공동 유치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포기했으면 그 결정이 어떻게 돼? 이 공항 시설도 아닙니다. MRO 단지는요,